들깨 잎에 애벌레가 살아 있어요. 지난주에 제가 벨스모 2차 방제를 했잖아요. 근데 살아 있어요. 왜냐하면 네, 안녕하십니까. 디지털 농부입니다.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맞는 주말, 토요일 아침인데요. 지금 요 밭은 좀 전까지 삽으로 이렇게 땅을 다 뒤섞어 놨습니다. 순수 삽과 그냥 수작업을 이렇게 했고요. 지난주 추석 연휴 때 여기 와서 요 밭을 두둑까지는 안 만들고 비닐을 두 개를 덮어 놓고 왔는데, 다른 쪽에는 주중에 비가 좀 내려서 잡초들이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들 자라는데, 여기는 정말 비닐을 덮어 놓은 곳은 잡초가 하나도 없네요. 오늘은 요 구역에다가 지금 보이는 요 퇴비를 주고, 퇴비 한 포대 정도, 여기가 평수는 한 3평 4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4평쯤 되는데 여기다가 요 퇴비 한 포대와 그 다음에 신마니라는 그 토양 살충제입니다. 여기가 고자리파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농약이고요. 여기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와서 이쪽에다가 마늘을 파종할 거예요. 마늘 파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늘 밭을 만드는 과정이고, 일단은 지난주에 비료를 한번 줬어요. 미래로 비료를 주고, 그 다음에 오늘은 퇴비와 그 다음에 신마니 토양 살충제를 넣어서, 그 다음에 토양 혼화를 시켜 놓고 일주일 후에 와서 마늘 비닐 피복과 두둑을 만들고 비닐 피복, 그 다음에 마늘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. 지금 그래서 저쪽 뒤에 보이는 들깨는 지금 이제 꽃들이 계속 피어나면서 잎이 조금 달라졌어요. 우리가 깻잎 먹는 잎하고 좀 다르게 이제 깨가 생겨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. 저 뒤쪽에도 케일이 잘 자라나고 있고, 이쪽에 무와 배추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주중에 비가 와서 이파리 쪽에 그 흙이 많이 묻은 거죠. 그래서 흙이 묻어 있으면 병해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지금 하나하나 닦아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따가 크리스타피드 20-20-20 생장, 균형 생장 고재를 영양제를 한번 또 물과 함께 희석을 해서 뿌려주고 갈 예정입니다. 그러면 퇴비 요거 토양 혼화, 그 다음에 신마니 토양 혼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마니 토양 살충제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살포해서 토양 혼화 처리를 마쳤습니다. 자, 이렇게 예쁘게 땅을 다 골고루 섞어줬고요. 일주일 뒤에 가스가 빠진 다음 일주일 후에 와서 비닐 멀칭 하기 전에 땅을 다시 한번 싹 골고루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비닐 멀칭하고 마늘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줬던 요 면적 다시 한번 볼까요? 요게 약 한 3평쯤 되고요. 요 위치가 3평 4평에 지금 4,700원짜리 요 퇴비 한 포대를 놓고, 자, 토양 살충제, 마늘은 땅속 작물이다 보니까 땅속에 토양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마늘 농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땅속에 고자리파리나 선충이나 토양 해충들이 있죠. 그 다음에 균에 있어서는 흑색 썩음 균핵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, 지금 요 신마니 같은 경우는 마늘에 있어서는 고자리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. 요게 지금 3kg 짜리인데 16,000원인가에 샀어요. 근데 요게 지금 사용량을 보면 300평 기준으로 해서 요거 두 포대를 쓰라고 하죠. 300평 기준으로.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300평에서 여기가 한 3, 4평이잖아요. 그러면 얼마를 쓰면 되느냐? 한 60g? 60g이 맞죠? 그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뿌리면 약해가 나요. 약해가 나면 지난 방송에서 농약 약해에 대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아마도 다 죽은 것 같은데요. 위에가 그 이유가 아마도 그 농약 뿌리고 그 게이지 컵 있죠, 거기 남은 거를 물 씻어 가지고 좀 줬는데 그게 좀 많이 독했던 것 같아요. 네, 이런 부분들은 약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하나 배우. 자, 잘 보셨죠. 이렇게 농약은 희석 배수를 맞추지 않으면 약해가 납니다. 그래서 여기도 60g만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약 뭐 스프 하나 한 개 정도? 되게 적죠.
그러니까 텃밭 농사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적인 이런 농약이 너무 커요, 양이. 그래서 텃밭용으로는 한 10평 내외의 텃밭용에 1회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이, 소포장 농약들도 점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마늘밭 만들기를 완성을 했고, 이제는 크리스타피드 종합 영양제를 뿌리면서 이파리에 묻어있는 흙들을 좀 닦아내는 그런 작업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개월 전에,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. 2개월 전에 그냥 잡초와 풀과 나무가 무성했던 이 땅이, 거기다가 농사라고는 농자도 몰라고 처음 농사를 지어본 제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하지? 라고 했는데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. 2개월 동안 이 텃밭을 거의 매주 와서 꼼꼼하게 집에서 방바닥을 먼지를 닦듯이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. 지금 보니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,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지내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죠. 그리고 뿌듯한 것은 여기 보면 무하고 배추는요, 그냥 종자, 집에 있던 종자를 갖다가 심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난 거예요. 약 한 달 만에. 참 신기합니다. 처음으로 해보면서도 되게 신기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당근도 자라나고 있고, 깻잎은 이제 꽃과 꽃이 피고 깨가 생기면서 이제 끝 무렵이 돼가고 있고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다음 주에 마늘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밭을 만들어 놨고,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자 사온 거를 또 심겠다고 해서 특별히 긴급하게 또 이렇게 땅을 만들고 미래로 비료를 뿌려줬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씨를 파종할 계획이고요. 일부 듬성듬성 나 있던 들깨들을 좀 옮겨 심었습니다. 옮겨 심어줬고, 이렇게 딱 옮겨 심으면 순간적으로는 갑자기 좀 시들죠. 그 다음에 다시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크리스타피드 영양제를 주면서 발견한 거는, 들깨 잎에 애벌레가 살아 있어요. 지난주에 제가 벨스모 2차 방제를 했잖아요. 근데 살아 있어요.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오전에 뿌리고 약 12시간이 되기 전에 비가 왔죠.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. 자, 약효가 떨어졌다라는 걸로 방제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들깨에 이제 꽃이 피니까 여지없이 또 이렇게 벌이 와서 또 저렇게 꽃에 앉아서 벌이 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참 희한하죠? 그러면서 벌들이 수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. 자, 여기 이제 비닐 멀칭한 것도 이렇게 잡초 제거도 좀 하고, 비트도 일부 속가지고 수확할 건 수확하고 있는 그런